1차 귀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고요. 이 수르바벨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왕족. 그리고 1차 귀환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큰 내용입니다. 1차는. 예. 2차 귀환. 2차 귀환은요,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이 제사장 출신입니다. 학사기도 했고요.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에요. 구약의 바울이라고도 좀 말할 수 있는데, 이 2차 귀환의 특징은 영적 재건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 재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적 재건 시작.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예. 이때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난폭한 그런 왕이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중에 제일 적은 인원이 따라와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바울 너무너무 뭐 열정적이지만 그 바울 선생님과 같이 동역한다는 건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마가 한번 보세요. 마가 한번 힘들다고 집에 갔다가 완전히 그냥 용서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이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아니. 아니, 그냥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인데 여러 가지 정황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1700명 정도가 따라왔는데, 이 수르바벨이나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군인도 있고 좀 뭔가 조서도 받고 하거든요. 에스라, 바울처럼 뭐 없어요. 우린 간다. 가는데 여기 갈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려움도 많고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위험스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냐? 에스라다워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걷기도 힘든데 금식하면 오직 믿음으로 갔어요. 스룹바벨하고 학계스가레아 선지자가 이게 1차 기한에 와서 보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에 지면서 참 좋았어요. 좋았지만 그들이 현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과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 건 현실이었어요. 그냥 현실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뭐 36년 만에도 이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도 아줌마 닭강 주세요. 뭐 와르밭이 없어요. 뭐 저는 일제 시대도 안 살았는데도 이 일본말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36년에 그랬는데 70년 동안에 그런 건 그냥 문화인데요. 평안했어요. 스룹바벨 학계서에 갔을 때는 평안하게 힘든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했거든요. 에스라, 우리는 간다. 금식하며 간다. 그래서 금식해서 와서 보니까 이게 이방 하거든요. 에스라가 말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헤어집니까? 딱 결혼이 났는데 에스라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는 것이 용서하지 않고 그거를 강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떠나고 굉장한 영적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재건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핥아가지고 그리고 또 똑똑하셔가지고 역대상하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에스라는 이 북이스라엘은 같이 집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모래가 들어와서 그래서 보면은 남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물론 이제 중간중간 나오긴 해요. 그 역대상에 보면 이제 북쪽의 역사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긴 나오긴 하지만 그냥 전체 그거 자체가 이제 남유다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그런 얘기. 근데 에스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실상 진짜 큰 일을 많이 했어요. 3차는 예, 그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영적 재건했고요. 세 번째는 3차 귀환입니다. 3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느헤미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귀족이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관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아주 폭군인데 그 폭군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뭐 이렇게 술 맡았다는 게 진짜 무슨 뭐 그 술을 보급하는 나쁜 업자가 아니라 그 이 왕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음식 먹는 거, 음식에 독을 타거나 아니면 이제 술에 독을 타면 가장 쉽잖아요. 손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왕이 먹는 술,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관리가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게 좀 안 좋게 돼요. 좀 남이 먹은 음식을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시식을 다 해보거든요. 이게 독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던 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다 그 술도 그렇고. 아무튼 그냥, 그런 아무튼 총애를 받았던 그런 관리 출신이죠. 제사장, 왕족인데 비해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뭘 했는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3차 때의 특징은 성벽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한번 보죠. 이 느헤미야는 참 또 우리가 그, 저기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배울 게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차 기한 시작. 3차 기한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 예, 여기 보면, 이 아닥사스당의 그 술 맡은 간은 어떻게 보면 바텐더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진해서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고, 그래서 남아있던, 1차, 2차 때 안 가고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느헤미야는 뭘 하냐면, 성벽을 쌓아요. 성벽.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다, 그러니까 성전 말고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국가로서, 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아무나 다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묵상 전에 했었어요. 느헤미야 이렇게 볼 때 1장에 성벽을 쌓는다는 게 뭐냐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적이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아군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진 걸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가 울어요. 막 눈물, 고국의 그 성벽에 무너진 소식,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게 지낸 거에 대해서 울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성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지면 사단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이 지구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실상 내가 지켜야 될 그러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강하게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성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분명히 쓰는 것처럼, 실상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우리의 둥지, 머리 위에 둥지 짓지 않게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랬어요. 우리의 성벽이 불안하면 뭐 와서 막 이것저것 막 잡스러운 것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냥 둥지 틀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견고히 하면 그러면 거절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그 산발루뚜비아 뭐 게셈 나오는 것처럼요. 사마리아 이 위쪽에 있는데도 막 공격을 하고 이 에돔 모압 이쪽에서도 막 공격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 공격을 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여기 왔거든요. 총독으로 왔는데 와서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위협을 해요. 막 회유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편지를 써요. 뭐냐면 여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편지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겉봉이 뜯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어요. 붙이지 않고. 그런 편지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읽어보라고. 일부러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편지는 뭐라고 쓰냐면은 왕이시여 당신이 보낸 느헤미야가 이 유다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가 왜 성벽을 쌓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인데 왜 성벽을 쌓습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면서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으로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매진 며칠에 너희에게 다지겠다. 침략하겠다. 너희가 쌓는 날에는 조금 하겠다. 하면서 위협하고 회유하고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할 필요가 많아요. 위기의 관리에 탁월했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이기는데 50만에 쌓았죠. 또 50만에 성벽을 다 쌓았을 때 수문 앞이라고 하는 그 문서자 있는 물의 문이죠.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잔치를 벌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일을 했거든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에 만큼은 자기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에스라에게 맡겼어요. 그들이 성벽을 다 쌓고 막 자아자찬하고 잔치를 벌리고 막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습니다. 에스라가 읽는데 백성들이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들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윌로프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몇 개 교회 있는데 거기는 그 성경 읽을 때 일어나서 들어요. 일어나서 읽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어찌 앉아서 읽겠는가.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성경 말씀 듣는 거는 앉아서 듣는데 성경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요. 근데 그 수문학 광장에서 먼저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 영적인 헌신과 고백을 먼저 한 후에 그들이 이제 그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성벽의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예루살렘의 재건을 의미하고 거룩한 구별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재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7장에서 10장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느헤미야 1장에서 6장,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육체적인 일들을 해요. 에스라는 그들에 있었던 그런 자폰 그런 부분들 벗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죠. 또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여기서 성전 성벽을 그들은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전반부에 그런 일을 재건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뭐냐면 에스라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7장에서 10장에는 영적 각성을 해요.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회개 운동과 회개와 영적 각성을 대각성을 이렇게 집행해서 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는가 이렇게 쭉 다룬 다음에 성벽이 다 건축되어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까지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름들이 호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이것이 가치. 그래서요. 실상은 사도 바울의 서신도 보면 대개 그 서신의 구조가 어떻게 따르냐면 먼저 처음에는 이론을 이야기해요. 이론을. 바울의 13개 서신이 있지만 신약시대에 다음주에 보겠지만 보통 바울은 거의 그 어떤 패턴을 하냐면 서신이 있으면 서신의 앞부분에서는 되게 이론적인 거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거 다루고요. 뒤쪽에 가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구조처럼 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의 기후와 지역,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죠? 한번 우리가 지명들 산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산만한 지명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또 이 수역이 어떻게 되는가도 보는 거 재미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침묵시대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알았었냐면 말라기, 물론 어릴 때이지만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빈 공백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책 제목 중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 책, 그 두꺼운 책인데
신구약 중간사? 뭐 중간 무슨 역사가 있나? 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400년의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말하고 그 기간 자체가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간기를 알아야만 신약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가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때가 수전절이었더라 뭐 이렇게 수전절이 있는데 절기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에 일곱 개 절기 나오는 중에 수전절 없거든요. 구약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수전절은 안 나와요. 그러면 아 이 날은 그냥 손이 좀 떨리는 날인가.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수전절을 이해하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 신구약 중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기념해서 수전절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기를 알 필요가 있고 침묵시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그림이 또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게 많은 게 근데 이 침묵시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보면 헬라타도 로마타도 해서 열심당 그래야지 마카비안 해가지고 뭐 이 복면한 열심당이 칼이 반짝거리잖아요. 바로 시칼이라고 그러는데 시칼을 차고 다닌다 해서 이 자결 시칼이 이 열심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헤롯당이 또 나와요. 열심당도 있고 헤롯당도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뭐 와인 한 잔 탁 들고 와주요. 뭐 그런 모습도 있고 그 이렇게 또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 배울 때 잘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왜 욕인지 그게 잘 이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말인데 그게 왜 욕인지 아무튼 잘 먹고 잘 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직 율법 우리만 거룩해 이건 이제 바리새파를 말합니다. 바리새파를 말하고요. 그 위에 보면 속세를 떠나자 뭐 물 목욕을 많이 하죠. 여기가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래가지고요. 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 그 가운데 위에 보면 기가 막히곤 하고 뭐 까만 게 있잖아요. 두 개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발 모양이에요. 기절한. 뒤로 넘어가가지고 발만 그려져 있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발만 보이는 겁니다. 예. 침묵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 기가 막히다. 말이 안 나온다. 우리 줄거리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였지만 그래도 남은 자를 통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던 게 침묵시대는 네 개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 종교적 당파, 메시아 대망. 네, 이게 세력의 변천이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아주 이 침묵시대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아주 숨가쁜 세력의 변천들이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메대로 나오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알렉산더가 또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돼서 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고 또 4개가 나중에는 2개로 또 압축되고 또 2개가 서로 싸우고 뭐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요. 그 알렉산더의 그 장군이죠. 장군 중에 하나 프톨레미 갔다가 그것이 나중에 셀루코스로 또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묵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이 나라가 지배했다가 이 나라가 또 지배했다가 이 나라가 지배하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일본이 그 야심을 키우면 꼭 우리나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어렵고 또 청나라가 또 야심을 품을 때 내려와서 하고 아주 뭐 참 어렵습니다. 6.25 전쟁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 소련하고 중국이 오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말이죠. 아유 참 예, 이스라엘이랑 저희 나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도 똑똑하고 우리도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력의 그 숨가쁜 변천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정치적 당파들을 같이 보죠. 정치적 당파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중에 두드러진 정치적 세력이 있다면 세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마카비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셀루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난 반란 사건입니다. 좀 이게 배경이 좀 이해할 필요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유다가 있죠. 유다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이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우리는 바사라고 알려져 있죠.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의해서 우리가 메대라고 말하죠. 바사 메대.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서 멸망하는데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네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장군과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지아코스라고 하는 장군이고 그다음에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이자쿠스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했었고요. 프톨레미는 이제 팔레스타인, 애굽 지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셀루커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완고하고 그리고 좀 거칠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상 그 이 셀루커스에게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서로 이렇게 합병하게 되고 뭐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런 또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조의 4세 때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망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커스 이후에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탄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그것이 부정한 레위기에 보면 정부정의 그 동물 가운데 부정하기 때문에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고 봤는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을 안 하고 소는 대세김을 하면서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지아코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 성전 앞에서 레슬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하는 레슬링을 시키기도 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그 제우스의 그 신상을 그 성전에다 세우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그런 압박과 핍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강하니까 이 모대인의 제단인 마타디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싸우게 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마타디아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거친 사람이었나 봐요. 별명이 새망치예요. 새망치.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쌍도끼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쌍도끼예요. 제가 다른 학교하고 그분이 왜 그 별명이 있냐면 뭐 싸웠는데, 그 전설이 많아요. 되게 이제 학교마다 그런 게 많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가장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무슨 그 학교 막 싸우는데 이분이 혈연한 키가 조금만 보이는데 막 혈연한 그 적진이 아니죠. 그 상대방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의 뭐를 상징하는 그거를 도끼로 이렇게 딱 찍는데 그게 둘러 갈라져서 그때서부터 쌍도끼라는 별명을 붙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 아니면 또 막 싸우는데 가방에서 도끼 두 개를 가지고 싸워서 상대방의 별명이 있네.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키도 조그만데요. 결혼 시간에 우리들이 다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말 잘 들었는지 몰라요. 딴 분은 소리 막 해도 우리가 막 장난하는데 그분은 선배기도 됐지만 그 쌍도끼. 그 다 무서워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쇠망치니까 아마 이 유다는 좀 망치를 들고 다녔거나 아니면 망치같이 저서적이거나 아마 그랬던지, 아무튼 그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랍게 말이죠. 너무 놀랍게 이겨요. 이 힘없던 이 이스라엘이 이때 잠깐 이기게 돼서 주전 164년,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제가 주님이 되게 이제 BC 한 3년이나 2년에 주님이 태어나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님 태어나신 한 150년 전에 1세기 반 정도 됐을 때 성전을 재헌당합니다. 그때가 12월 14일이에요. 이 수선절은 겨울에 있는 절기예요. 겨울에 성전을 재헌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우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성전을 헌당한다라는 그런 한우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성전을 재건할 때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도 그 이 성전의 그 횃불이 등대에 있는 그 불이,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한우카 요 절기 때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초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촛대? 이렇게 하나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촛대들을 다 집마다 키면서 수년 지내고요. 제가 이제 12월에 갔었을 때 보면, 그 이스라엘 가로등 있죠? 가로등도 이 촛대 모양의 가로등을 이렇게 해놔요. 저게 어떻게 안 꺼지나 봐서 보니까 나트륨으로 이렇게 뭐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되면 참 멋있어요. 멋있고 이때 저기를 지키는 거죠. 그들이 고난과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방의 더러운 돼지의 피와 이방의 더러움에 있던 것이 씻겨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